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쩌면 이게 한국 독립운동, 그러니까 대한민국 100년 역사하고 좀, 그러니까 대한민국 100년 동안 뭔가 그런 역사와 관련된 사건보다는 정말 오늘은 그냥 좀 문화와 관련된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어떻게 이제 있었나. 그래서 좀 되게 문화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로 이제 이번 주가 추석이다 보니까 명절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요. 제가 왜 이거를 오늘 미리 하느냐. 제가 오늘 미리 하는 이유는, 이제 일단은 목요일에 이제 서울에 사는 친척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제가 동영상 편집 작업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는 게 아니고 친척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면 그래도 랜덤이라도 걸어놓을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추석 당일에는 일단은 아침에 성당에서 합동 유령 미사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거를 손을 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명절 당일 오후가 돼버리면요, 네, 그때 가서는 이제 뭔가 하는 의미가 좀 늦어지죠. 그때는 컨텐츠를 날짜를 맞춘다는 게좀 늦어져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 좀 미리 진행을 하게 된 점. 어차피 뭐 올라가는 거는 아마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쯤에 제가 업로드는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날쯤에 아마 업로드는 걸어 놓을 것 같아요. 업로드는 걸어 놓을 거니까 뭐 그렇게들 아시면 될것 같아. 그래서 뭐좀 이제 명절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자리가 잡았었는데, 이제 근대화를 거치면서 명절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오늘은 그냥 이런 쪽을 기본 베이스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기본 베이스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그래서 일단 명절이라는 그 의미, 명절이라는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요, 해마다 일정한 날짜에 지키는 날짜, 기념하는 날짜 를 일컫는 말을 명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농경민족이었기 때문에 거의 매달 명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계절에 따른 24절기가 있었거든요. 그냥 그 24절기가 다 그냥 뭐그 지켜야 되는 날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지만 현재 국가지정 공휴일로 쉬는 명절은 설날과 추석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태양력의 도입과 함께 새롭게 이제 세계 공통으로 이제 기념하는 새해 첫날이 있고, 자, 뭐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우리 되게 우리 전통적인 명절 하면 보통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정말 이거는 요즘에 가정에서 보기 힘들고, 정말 저기 뭐 안동이라든지 막 안동이라든지 뭐 이런 정말 뭐 어디 김씨, 어디 이씨, 뭐 이런 집안들 있잖아요. 도산 이씨가 아마 퇴계 선생의 집안일 거고, 그리고 덕수 이씨 집안은 저기 파주 파평면인가 거기에 그 율곡리 실제로 있잖아요. 거기 국도 37호선 도로도 율곡로고. 그래서 진짜로 있는데, 그런 집안들은 가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지금도. 네. 차례인의 종가 예절이라고. 네, 종갓집들의
종갓집들의 차례 제사는 이렇게 지낸다. 진짜 지금도 이런 그 종갓집들은요, 그 설날과 추석 이외에도 정말 그런 그 기려야 될 유명한 조상님 있죠? 뭐 퇴계라든지 율곡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제사 기일이 되면 아마 이런 행사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과거에 뭐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이었다면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지내겠지만, 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명절은 그래서 이런 나름의 기준이 있었어요. 진짜로 이렇게까지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하여간 그랬는데 좀 이제 음력과 양력의 이 차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사실 24절기예요. 그 24절기가 있고요. 근데 24절기는요, 양력이 될 수도 있고 음력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그뭐 하지, 동지 뭐 이런 그 경칩 이런 그 24절기 있잖아요. 입춘이라든지 그런 그 입춘대길 있죠. 그래서 이런 그 24절기는요, 보통은 네, 양력이죠. 그래서 24절기는 어떻게 보면 그 양력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름 명절이라고 있어요. 이제 정월 대보름, 그리고 추석도 보름 명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홀수가 겹치는 날로 만들어진 게 길일 명절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명절 때에는 이제 그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죠. 자, 근데 차례하고 제사는 엄연히 달라요. 차례는 제사에 비하면 굉장히 간소해요. 아니면 아예 마을별로 통합해서 지내든가.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그런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그 일손이 많이 필요했고, 그런 공동체 의식을 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명절을 모여서 지냈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명절 요즘은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 아무래도 이제 명절 때가 되면요, 그 정말 이제 고향 그 옛날에도 고향에 가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촌 향도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과거를 봐서 관직에 나가게 되면요, 이제 그 관직에 나가는 가족의 식구들이 서울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좀 약간 그 뭐냐 뭐 부모들이나 뭐 부모 뭐 형제 자식들까지 서울로 이사를 간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가족들의 경우도 명절이 되면 그 고향에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명절이라고 무조건 이 고향에 가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게, 옛날에는 걸어서 가면요, 옛날에 걸어서 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20일 잡았어야 됐어요. 부산까지 한 20일 잡았어야 됐고, 그 뭐냐 예전에 그 국토대장정 이런 컨텐츠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국토대장정 컨텐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분들이 보통 이렇게 이 국토대장정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그 방송하는 분들도 있었죠. 국토대장정 방송하는 분들 막그 며칠씩 걸려가지고 막 부산 갔잖아. 진짜 막 최소 한 3주는 잡아야지 부산까지 걸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일단은 국토대장정은 그랬고, 그, 뭐시냐. 그래서 국토대장정은 보통 그랬고요. 그, 근데, 이제 말을 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말을 타고 가면 조금 빨라요. 왜냐면, 말을 타면요. 그, 말을 타면, 이제, 그, 물론 이제, 군대가 행군을 하면 그 말도 속도를 빨리 못 가겠지만, 혼자서 말을 타고 가면 좀 달려갈 수도 있었거든요. 좀 달려갈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는 그, 뭐냐, 하룻밤을 묵을 그 주막을 찾으면, 그, 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말을 묶어두고, 뭐 말도 좀 하루 쉬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말도 체력 보강하고,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말 타고 가면 한 그래도 한 1주? 뭐 전후로 좀 약간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네 그래도 이제 그 관직에 나가면 사실 명절 때마다 고향에 가기가 힘들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근대가, 근대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도시로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도시로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막, 그, 좀, 그, 교통이 편리한 큰 도시로 가거나, 아니면, 그, 되게, 이제, 서울로 오거나, 그럴 때 이제 서울이 좀 대도시가 됐었죠. 일제강점기 때. 그런 풍습 때문에 명절 때마다 고향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해서 명절이 되면 좀 약간 그런 그 고향으로 우더른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거나 종갓집으로 가는 그런 풍속이 좀 있기는 있었어. 근대 시대가 되면서 교통이 조금 이제 교통수단이 생기면서 근데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거나 아니면 이제 좀뭐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드물었는데 그 현재는 이제 그런 그 일자리 문제 아니면 뭐 자녀 교육 문제 뭐 이런 등으로 인해서 도시로 나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친지들이 조금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이런 풍습이 생겨나게 됐어요. 하여간 그랬기 때문에 그요 이제 근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뭐 명절 때만 되면 그 평소 때와는 교통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뭐 도로는 차들로 가득 차고, 그러니까, 그, 그냥 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그, 주로 서울 경기권의 도로들이 많이 한산해지고, 저기 지방으로 가면 도로들, 차가, 도로에 차들이 많아져요. 그러고, 이제, 뭐, 터미널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사람들을 북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풍습이 있어요. 이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그 실향민들도 생겼죠. 실향민들의 경우는 이제 주로 통일전망대에 가죠. 주로 통일전망대에 가서 뭐 그러니까 실향민들 같은 경우는 그 통일전망대 이런 데를 좀 가기 편하자는 취지로 그 북쪽 지역에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북진 정책으로. 그렇게 가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좀그 그런 새로운 풍습이 좀 이제 발전했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명절은요. 일단은 그 대표적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보름 명절들, 매월 보름마다
새는 그 음력 명절들이 있어요. 이게 정월대보름. 그 정월대보름 음력 정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두. 유두 그 제가 그 뭐냐 그 신체 부위 유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력 6월 15일. 음력 6월 15일.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백중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음력 7월 10, 7월 보름. 그리고 추석이 음력 8월 보름이에요. 추석이 음력 8월 보름이고, 그 다음에 10월 상달이라는 10월 보름이 있어요. 하여간 별의별 명절이 많죠. 그리고 이제 음력 1월 1일 설날, 그리고 음력 3월 3일 삼진날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음력 5월 5일, 현재는 지금 강릉에서 제일 철저하게 지내고 있는 단오가 있죠. 그리고 그 7월 7일 칠석이라고 하고 9월 9일은 중앙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절기상 지내는 그 기념일들이 있어요. 뭐 하지라든지 동지라든지 동지에는 또 팥죽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식목이라고 겹치는데 식목일 다음날이 보통은 한식인데 어쨌든 한식이 있어요. 중국은 한식을 쉬어요. 자, 그런 명절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종교 쪽의 대축일도 있죠. 종교 쪽의 대축일도 명절로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쪽에서는 그런 대축일이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종교 쪽에서의 흔한 명절들은 그 불교계에서는 보통 부처님 오신 날이 제일 큰 명절이겠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우리는 공휴일로 지내주죠. 그리고 그 가톨릭에서는 주님 부활 대축일이 원래 제일 큰 명절이에요. 하지만 주님 부활 대축일은 일요일로 지내기 때문에 별도의 공휴일이 나뉘어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 주님 성탄 대축일. 주님 성탄 대축일은 그 12월 25일 하도 이제 그 명절에 지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대축일 지낸 사람들이 많다 보니 예, 그냥 정부에서도 휴일로 지정을 해놓죠. 자, 뭐 그런 명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자 탄강일이라고 있어요. 9월 28일인데, 네, 공자의 생일이거든요. 공자의 생일인데, 공자의 생일, 9월 28일. 이날은요, 성균관대학교만 그날 쉬어요. 개교기념일 아닌데, 그날 쉬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날 쉰다 그래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만에서는 뭐 청명절, 중추절, 뭐쌍 중추절은 네, 추석이고요. 청명도 쉬어요, 대만은. 그리고 쌍십절이 있어, 10월 10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내는 큰 명절들 역시 새해 첫날은 세계 공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님 부활 대축일. 근데 이쪽 미국 쪽은 개신교 쪽이 더 많죠, 청교도. 그리고 추수감사절.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절이 있고요. 그 미국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또뭐 독립기념일 이런 날도 쉬죠. 우리나라는 광복절에 해당되는 날. 그리고 할로윈데이 미국은 네 그날 쉬고요. 참고로 할로윈데이 다음 날은요 가톨릭에서는 모든 성인 대축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 과월절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날 한정해서 쉬고요. 하노카는 유대인 한정 역시. 그리고 라마단,
무슬림 한정에서 명절이에요. 자, 그리고 그 북한은요, 북한은 되게 그 2월 16일 광명성절이라고 해가지고 2월 16일이 김정일의 생일이고요. 그리고 3월 15일이 태양절이라고 해서 김일성의 생일이라고 북한은 쉬어요. 북한이 지정한 명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9월 9일 북한 정부 수립기념일이라고 또 쉬어요.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이라고 또 쉬고요. 12월 27일은 헌법절이라고 쉬고, 그리고 국제노동자절, 국제노동자절은 이거는 그 아마 그 옛날에 소련이 지냈던 날? 그리고 이제 그 8월 15일은 북한은 해방기념일이라고 쉬어요. 해강. 그리고 북한은요, 정월 대보름도 쉬고, 청명도 쉬고, 추석도 쉬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은 역시 설날을 춘절이라고 해서 쉬어요. 그리고 청명이 청명절이라 쉬고, 단오에 단오라 쉬고, 추석 때는 중추절이라 쉬고, 10월 1일은 중국은 국경절이라 쉬어요. 제가 굳이 그런 이웃 나라들의 명절을 또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그 관광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비자, 그 비자 센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각 국가의 그런 그러니까 그 나라들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하는 여행사들이 있어요. 이런 여행사들, 이런 그 업체들은요, 자기네들이 일하는 업무 대상, 협력 대상 국가들이 쉬는 날에는 같이 쉬어요. 명절에는 같이 쉬어요. 네. 뭐, 그렇다고 해요. 여행사들은 그런 여행사들과 관련된 나라들 명절이면 같이 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제 명절이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좀 대체로 그 명절이 어떻게 좀 대표 명절들만 좀 뽑아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일일이 다 24절기 이런 거다 하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새해 첫날. 새해 첫날, 신정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신정이라는 말은요, 사실, 이런 썰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총독부가 음력 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구정으로 부르고, 새해 첫날에 신정으로 했다는 설이 유명하지만, 그냥 새해 첫날일 뿐이에요. 그냥 새해 첫날이고요. 신정이라는 의미는요, 새신자에 그리고 정월의 정자예요. 새로운 정월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정이라 부르는 거예요. 다만 일제강점기 때 음력 설날을 기념하는 것을 방해하고 탄압했던 것은 팩트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하여간 현재 신정구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면 음력설은 낡은 설이냐 해가지고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안 쓰는 거고요. 국립국어원에서도요, 현재는 새해 첫날이라는 표현을 추천을 하는 추세예요. 국립국어원. 그래서 설날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이제 음력을 지내는 설을 설날이라 부르고요. 네. 다만 이제 요즘은 양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새해 첫날이 좀또 다른 좀 이름 약간 약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음력 설날 때는 음력 설날 때는 각자 이제 그 집안의 명절을 보내다 보니까요. 이제 좀 이제 성당에서
좀 이제 성당에서는 그 신부님, 그 이제 동네 성당 신부님들이 그래도 신자들한테 세배를 받아야 되잖아, 또 설날 때. 근데 그 동네 성당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기도 해요. 아무래도 신자들한테 새해 인사를 안 받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간혹 뭐 1월 1일에 세배를 받는 신부님도 있어요. 하여간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새해 첫날은요, 좀 천문학적으로 사실 좀 딱히 의미는 없는 날이에요, 천문학적으로는. 근데 그 1월 1일 같은 경우는, 네, 원래 그 뭐냐, 그 서양에서 율리우스 달력하고 그 그레고리우스 달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명절의 의미, 새해 첫날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에 1월 1일에 제가 역사 컨텐츠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컨텐츠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1월 1일을 이제 새해 첫날로 그 정했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태양력이 도입된 이후,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강제로 양력 설날을 지내고 음력 설날을 지내는 집안은 탄압하고 그랬었는데요. 양력 설날이 해방 광복 이후에 1988년 때까지는요, 양력 설날이 3일짜리 연휴였어요. 그러다가 1989년부터 설날과 추석이 3일 연휴로 고정이 되게, 1989년부터 이제 현재 음력의 설날이 부활을 하게 돼요. 그 공식 법정 공휴일을 부활을 하게 되고, 대신에 1월 1일 연휴는 1989년부터 이틀로 줄게 돼요. 1월 1일과 1월 2일만 쉬게 돼요. 그리고 1998년부터는요, 이제 12월 18일에 그 지정을 해요. 1998년 12월 18일부로는 1999년 명절부터는 1월 1일은 하루만 쉰다. 그래서 1월 1일은 그냥 새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그냥 그날만 하루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좀그 이제 1월 1일 양력 설날에는 그 귀성하고 귀경하는 모습은, 네, 딱히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제 제야의종 치고, 보신각에서 제야의종 치고, 뭐 그냥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행사 정도만 하죠. 그래서 그 새해 카운트다운 치고, 보신각 족 치고, 보통 1월 1일이니까, 걔도 이제 1월 1일이라는 의미에서 뭐 새해가 밝았으니 떡국을 먹자. 네. 그래서 양력에 또 요즘은 떡국을 먹어요. 그리고 뭐 정동진 가서 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즘 수도권은요, 정동진 가기 힘드니까 12월 31일 저녁에 정서진이라고 있어요. 그 이제 청라국제도시 알죠? 그 인천에 청라 가면요, 그 청라 북쪽 가면, 그 북청라 북인천 나들목 쪽에 가면요, 그 정서진이 있어요. 그 아라뱃길, 그 아라뱃길 끝나는 곳에 정서진이 있는데, 그 정서진에 가면 요즘은 해넘이 행사를 해요. 그렇다고 하고요. 나중에 제가 좀 시간이 되면요, 정서진 가가지고 그 해넘이 하는 그 시간대까지 한번 좀 방송을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해 넘어가는 그 방송하고, 아니면 그 위에 카페 가서 뭐 시간을 때우든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그러고, 뭐, 그래서 이제, 정서진에서는 옛날에는 검암역에서 가는, 옛날에는 검암역에서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하여간 요즘은 청라국제도시역에서 가죠. 하여간 거기서 가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묶어서 하기로 하고요. 자, 근데 지금도요, 1월 1일 양력의 설날을 명절로 세는 집안이 있어요. 좀 이제 대기업 가문들 있죠? 대기업 가문들은 1월 1일 양력에도 설날을 세요. 왜냐면, 대기업 가문들은요, 1월 2일에 시무식을 하잖아요, 기업들은. 시무식을 하는데, 그래서 1월 1일 때 가문이 모여가지고, 올 한해도 우리 가업 으쌰으쌰 하자, 뭐 이런 의미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렇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좀 새해 첫날이라는 인식이 좀 약간 양력의 의미로 많이 가가지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는 귀성은 음력 설날에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세계가 공통된 그러니까 시차에 따른 각 경도의 구분에 따라서 국가 표준시를 쓰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이제 30분의 시차를 다시 통합을 했잖아요. 시차를 다시 맞췄잖아요. 그래서 1월 1일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똑같이 새해 첫날을 맞이해요. 그래서 요즘은 전통적인 명절하고 한 해의 시작은 별개로 보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렇고, 다만 중국에서는요, 음력인 춘절에도 카운트다운을 하더라고. 음력은 카운트다운을 해요. 다만 간지의 기준은 우리나라가 이 그레고리우스 달력, 태양력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다 음력이었고요. 조선왕조실록에서 음력 1월 1일 때 그해 간지를 표시하긴 했었어요. 자, 근데 요즘은 12지가 새롭게 넘어가는 기준은 그냥 양력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언론에서도요, 새 간지 연도가 밝았다고 하는 날 기준은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대통령들도 신년사 1월 1일에 하죠, 그냥.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전통적으로 해가 바뀔 때마다 간지를 바꿨고, 다만 이제 해 바뀜의 기준이 음력에서 양력으로 넘어간 거니까.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은 1월 1일이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관습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이미 연도하고 간지를 변경하고 있으니까. 연도, 그러니까 서기 몇 년, 그리고 간지, 무슨 년, 무슨 년. 2017년 정유년이었는데 올해가 무슨 년인지 갑자기 까먹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기도 같이 세죠. 단기 4333 단기 2333 더하기 2019 해가지고 단기 4352년이죠. 올해가 단기 4352년. 네. 그리고 올해는 대한민국 101년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1년은 1919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100주년인 거지 올해가. 대한민국 101년이에요. 1년 101년째가 되는 해라는 의미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101년이다. 네. 그렇고요. 그 사주에서는 기준이 입춘이에요. 사주에서의 기준은 입춘이고, 옛날엔 동지를 기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60갑자 그 사주에서는 입춘 기준이고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생은요, 사주상으로는 입춘 전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2018년 개띠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런 것도 좀 요즘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그래서 동양권 국가에서는 일본이나 북한만 1월 1일 새해 첫날을 더 양력을 더 중요시하는데 대부분의 동양권 국가에서는 음력 설날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고요. 그 가톨릭에서 1월 1일을 명절로 지내는 이유는요. 1월 1일에는 그 뭐냐?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모후 성모 마리아 대축일. 그래서 그 가톨릭의 4대 명절은 주님 부활 대축일, 주님 성탄 대축일, 그리고 성모 승천 대축일, 그리고 성모 마리아 대축일. 그래서 그이 4대 대축일 이렇게 지내요. 뭐 그렇다고 해요.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4대 대축일 지내요. 그래서 사실 그 1월 1일이 대축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신부님들이 그냥 1월 1일에 세배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동네 신자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좀그 아니면 후배 신부님들 뭐 이런 경우 그렇게 세배를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음력의 설날, 음력의 설날은 이제 음력의 설날은 이제 그좀 이거는 역시 긴데 그 대학 이제 좀 설날은 풍습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그 태양력이 도입되면서 그리고 1910년 조선총독부가 훈령을 내리면서 일본인들처럼 태양력 1월 1일 때 의무적으로 명절을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와요. 그리고 음력설에 명절을 보내거나 세배를 간다면 엄벌에 처한다 이런 무단통치 시대가 있었어요. 해당자들의 생활적 제재를 가할 것이다 뭐 이런 공포가 있었어.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일제시대 때는 지방 떡방앗간에서 음력설에 떡 치면 그 업소에 대해서 영업 중지 처분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일부러 오징어 먹물이나 검은 물로 된 물총을 발사해가지고 그런 그 음력의 이제 설날을 살려는 우리 사람들의 이 약간 설빔을 버려버리는 네 방해 공작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표적이 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들 많았잖아요. 좀뭐 백의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그 특히 선비들이 하얀 소복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다 그래요. 물론 이제 옛날에 그 관료들은 관복을 입었지만 뭐 그렇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일제가 그런 제재를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두려워하니까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력 1월 1일을 명절을 보내는 성향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고요. 하지만 일본은 음력 설날을 완전히 없애진 못했어요. 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근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는요, 1월 1일 전후로만 연휴가 있었고, 설날은 아예 공휴일이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제1공화국하고 제2공화국 때는 재량에 따라서 음력 설날 때 걔도 재량 휴무를 하긴 했었어.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제3공화국이 들어서고 나서 박정희 전 대통령 우리의 그 타카키 마사오 씨는 네 아니 우리의 타, 그 우리의 대통령이라 뭐 하는 뭐 우리나라 그 경제화를 유혹했던 네 제가 이 타카키 마사오를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 타카키 마사오는 그마저도 못하게 탄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언급이 금지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제5공화국 때 민속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설날에 다시 공휴일을 지정을 했었어요. 그렇고 그리고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이 민속의 날을 다시 설날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전까지는 3일만 쉬던 거를요. 제6공화국이 3일 연휴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추석 연휴도 추석 당일을 시작으로 이틀 연휴였는데 이때 제6공화국 때 법이 개정이 되고 공휴일법이 개정이 돼서 명절 전날과 명절 다음날까지 3일을 쉬는 것을 골자로 하게 된 거예요. 대신에 이제 제6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면서 1월 1일 신정 연휴가 당일하고 그 다음날만 쉬는 걸로 하루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제6공화국이 되고 나서야 다시 진짜 설날이 확실하게 의미를 살리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1998년 이후로 IMF 때문에 이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1월 1일 하루만 쉬게 된 거예요. IMF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다만 지금도 일부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이나 좀그 공무원 집안들의 경우는 1월 1일 신정도 명절을 쇠는 집안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 시기에는 솔선수범해서 동렬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트렌드 때문에 습관을 바꾸지 못한 집안이 있어. 그리고 이제 양가가 합의를 해가지고 양가 가족을 모두 방문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명절 당일 오후에 이동을 하죠. 명절 당일 오후에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명절 아침에 딱그 명절 아침 식사까지 딱 하고 뭐 성묘를 하는 집은 성묘를 하고 뭐 미사를 하는 집은 미사를 하고 뭐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죠. 요즘은 이제 명절 연휴 때뭐 처갓집 먼저 갔다 오고 뭐 본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본가 먼저 들렀다가 바로 처갓집도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알아서 재량껏 하라고 하죠. 뭐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명절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언급은 하지 않고 이번 명절이 추석이니까 추석 때도 좀 그런 경우는 많아요. 추석 때 같은 경우는 1949년에 처음 공휴일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86년에는 이제 음력 8월 16일도 공휴일에 포함됐고, 1989년에 추석 전날도 공휴일이 된 거야.
육궁화국부터. 그렇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는 이제 우리 명절에 대체 휴일 제도가 시행이 되죠. 그래서 그 3일 연휴 중에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식 연휴 다음 날을 대체 휴일로 쉬게 된 거예요. 공식 연휴 다음 날을 하루 대체 휴일로 더 쉬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2014년에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하고 겹쳤기 때문에 연휴 다음 날 9월 10일 하루를 대체 휴일로 더 쉬게 된 거죠. 그랬고요. 그랬고 어린이날도 일요일이나 아니면 뭐 그 다른 뭐 부처님 오신 날 뭐 이런 날하고 겹치게 될 경우는 대체 휴일을 하루 쓰게 되죠. 어린이날 대체 휴일. 뭐 어린이날 겹칠 경우 하여간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가끔 이제 음력이다 보니까요. 사실 추석 즈음에는요, 곡식이나 과일들이 안 익은 과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추석의 의미는요, 추수 전에요. 그 농사의 중요한 고비를 넘겼을 때. 그래서 미리 곡식을 걷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게 원래 추석의 본 의미였다 그래요. 여름 농사는 딱 무사히 넘어갔으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막 비가 막 엄청 쏟아지고 막 그런 그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태풍 같은 거잘 넘어가서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사하고, 올해 추수 태풍 기원해주세요. 이런 거. 가을 추수라는 그런 큰일을 앞두고 이제 성묘를 하는 그런 시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추수를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쉬어준다는 의미였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추수를 한 다음에 감사절을 지내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요. 해서 이제 양력하고 음력의 차이 때문에 윤년의 전해의 경우는요, 음력 8월 15일이 양력에 비해서 되게 심하게 앞당겨져서 제사상에 올릴 재료를 구하기 어려울 때가 생긴대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이제 추석의 날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요, 추석의 날짜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나라는 한가위라는, 순수 우리말이 한가위고요. 그리고 중국은 중추절이라는 말을 지내죠. 그래서 2253년으로 가게 되면요, 우리나라 한가위하고 중국의 중추절이 한달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 9월 7일 이전에 추석이 오는 경우나 10월 8일 이후에 추석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보통 추석은 9월 한 20 며칠쯤에서 한 9월 말? 한 그때까지가 보통 정상적이에요. 날짜는 그때그때 바뀌어요, 추석은. 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명절 때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시기가 사실 설날보다는 추석이에요. 왜냐면요, 가장 결정적으로 설날이 방학 시즌이기 때문에 설날 때는 추석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좀 약간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요.
학생들의 학사 일정 때문에 조금 그 여유가 생긴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 사실 추석은요. 고3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명절이에요. 왜냐면 고3들이 딱그 수능 두달 남기고 명절이 오잖아. 수능 두달 남기고 명절을 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3들은 그해 추석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기숙사 고등학교들은 고3 학생들한테 좀그 추석 당일에 집에 갔다 오게끔 해주기도 해요. 추석 당일에는. 근데 이제 저는 기숙학교를 안 다녀봐가지고, 근데 추석 전에 이미 수시모집으로 대학을 합격을 했어. 그러면 그냥 대학 합격 기념으로 대박으로 놀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그 고3이 아니더라도요. 일반 중고등학생들이요. 가끔 추석 명절이 중간고사 시즌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 9월 말 10월 초가 이제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는 시즌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 중간고사 기간을 전후로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 열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추석 전후로 올림픽하고 아시안 게임을 하거든요. 1988년 서울 올림픽도 추석 전후로 했고요. 그리고 서울, 부산,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 할 때도 전부 다 추석 전후로 했어요. 그건 알아두세요. 네. 뭐 그렇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명절 때 사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1부 끊고 2부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얘기가 좀 생각보다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요즘 명절은 그런 트렌드로 바뀌었다 하는 것만 좀 한번 알아두도록 할게요.